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1위, 암이라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발병 확률이 높은 심장질환, 뇌질환까지 셋을 아우러서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이 3대 질환 앓고 계신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를 분문하고 그래서 보장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고액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죠. 3대 진단비의 중요성,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한지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N사 스펙트럼 종신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은 3대 진단비에 대해서 김종혜 전문가께서 풀어주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3대란 무엇일까요? 세 사람이 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산으로 간다는 암, 대를 이어서 고통을 대물림한다는 2대 진단, 이 세 가지를 합해서 3대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진단비 보험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대 진단비의 필요성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망률도 최고, 그 다음에 발병률도 최고, 실직률도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다 발병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생존율도 높습니다. 이 얘기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 생존율 또한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3대 진단비의 정의를 국어사전에 있는 것을 잠깐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보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접한 조직에 침투하여 파괴하고 점점 순환계로 침범하여 숙주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주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포를 죽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가 심장 근육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심근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근육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조여온다거나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심장의 어떤 저하 기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이 정의만 보더라도 어떤 게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 질환도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막혀서 혈류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출혈이 생겨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정의만 보더라도 어떤 게 범위가 더 넓어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망률 순위를 보더라도 3대 진단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구 10만 명당 암 환자가 남자는 187.3%고요. 여성분은 110.4%. 그리고 이 사망률의 2위인 심장질환이 55%, 뇌혈관질환이 46.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하면 전체 사망 환자 수 중에 47.7%가 요 세 가지 질병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병률 순위도 보게 되면 암 같은 경우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뇌도 45세 이하 젊은 층들의 요즘에 발병률이 현재 6%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뇌졸중 관련된 것들은 나이가 먹어서 발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보게 되니까 흡연하시는 분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순서대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금연을 하시면 훨씬 더 줄일 수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생존율과 실직률 순위도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93년도 41%이던 생존율이 암 5년 생존율이 2014년 70.3%까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암 진단 후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실직을 하게 되는데 그 실직률도 84%나 된다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암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생활비와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암진단비를 과연 나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 의문이 많이 되시죠? 보통 내가 생활비를 한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셨을 때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진단비를 6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300만 원의 생활비를 쓰신다고 하면 3,600만 원을 최저 미니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 진료비 순위도 보니까 총 치료비 이용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간암, 췌장암, 폐암, 담낭암인데 간암이 암에 한번 걸리면 총 치료비가 6,620만 원, 그리고 췌장암이 6,300만 원부터 갑상선암이 1,126만 원의 이런 순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력이 있대거나 나의 건강 상태가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조금 더 보충을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현명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망 원인 2위인 심장질환을 보니까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을 볼 때 급성 심근경색은 9.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근이 제기능을 못하는 것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했고요. 심근이 괴사하는 것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는 것이 맞으시겠죠. 그 다음에 사망 원인 3위인 뇌혈관 질환을 보더라도 뇌혈관과 뇌졸중과 뇌출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흔히 많이 준비하는 뇌출혈은 무려 9.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최고의 3대 진단비를 어떤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가장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본 제가 상해 사망을 1억에다가요. 암 진단비 2천에 유사암 1000, 11대 특정암 1000, 암수술비 300을 플랜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암진단비의 범위도 중요하겠죠. 요즘 남녀 생식기암과 대장 점막내암을 포함한 일반암의 범위고요. 유사암은 보통 암진단비의 20%가 지급이 되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최고 1000만 원까지. 그리고 11대 특정암은 앞서서 보셨듯이 가장 진료비를 많이 차지하는 간암, 췌장암, 폐암 이런 것들을 11대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뇌혈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뇌졸중으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진단비 수술비를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심근경색이랑 허혈성 질환도 3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스텐스라는 것을 삽입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스텐스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천만 원씩 수술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간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 500만 원과 8대 진단 및 80% 이상 장애 시 보험료 전액 납입 면제라는 것이 가장 큰 또 장점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실직을 하면 보험료를 납입을 못하는데 암 진단으로 인해서 이 많은 보장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남자 20세 5만 5천 원부터 50세 12만 8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50세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만 3천 원에서 8만 3천 원이면 모든 진단비를 3천만 원 이상, 수술비를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일반암 및 유사암의 범위를 대폭 늘려서 10%밖에 안 나가던 유사암 진단비도 최고 1천만 원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며 뇌와 심장 질환도 범위가 넓은 허혈성 범위로 확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외에 말기 간, 폐, 신 그리고 80% 이상 후유장애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이거 중에 한 개가 걸렸을 때 전액 납입 면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플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사람이 평생 먹을 것을 가지러 산으로 간다는 암과 대를 이어 고통을 대물림한다는 2대 진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신다라면 생존율을 좀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봤습니다. 보험이 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꼭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3대 진단비 강의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 발견하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또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 전문가님, 어떤 증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그 엔사 스펙트럼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 계약 일자는 2004년 4월이고요. 그 현재 50세이신 주부세요. 아, 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봤었을 때 눈에 띄는 항목이 한 가지 있죠. 그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꼭 지정을 하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그 보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봤었을 때그 납입 보험료는 14만 7,500원이에요. 총 납입 보험료가 한 2,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망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재해 사망이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대비 적당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각의 특약들이 이렇게 쭉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특약의 그 안의 내용은 어떨까라고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재해상의 특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재해장애 급여금입니다. 재해장애 분류에 따라서 2급에서 6급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급수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3%에서 80%까지지만 그래서 그 6급 같은 경우는 저기 그 10%고요. 5급 같은 경우는 15%, 4급 같은 경우는 30%, 그 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50%, 2급 같은 경우는 70%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그 프로에 해당하지 못하면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좀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입원비 보장이 있잖아요. 뭐말 그대로 입원했었을 때 하루에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데 4일부터 지급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봤었을 때 여기 보시면 메디컬 케어 특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여러 가지 그 좋은 담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질병 입원비가 있는데 이게 아까 3만 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만 원이 더 있고요. 그리고 장기 입원비라고 해서 그 31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하시면 5천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해골절 화상 입원비인데 4일 이상 입원 시만 원. 그 다음에 4일 이상 수술 시 10만 원. 화상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원선이 어떠세요? 예. 좀 보장이 너무 작지 않으세요? 요 특약의 보험료는 네.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요 특약의 보험료는 여기 그 증권상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네네.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입원비 4일부터 3만 원이 앞서서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 이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너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그 시청자님들이 그 특약 하나를 그 삭제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삭제를 했었을 때그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건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년 정도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해약을 했을 때 이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훨씬 한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요 특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메디컬 특약, 케어 특약. 예. 메디컬 케어 특약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백 몇십만 원을 우리가 환급을 받았었을 때, 내가 이 특약을 삭제를 하고 받느냐, 아니면 80세까지 이 특약을 계속 보장을 받고 혜택을 받느냐. 그러면 이 질병 입원 일당 4일 이후에 만 원씩 나오는데, 사실 백 몇십일을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재해골절 수술도 꼭 해야 되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아무튼 시청자님의 선택이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해약환급금을 챙겨서 그 해약환급금으로 이거보다 좋은 담보에 새로운 보험을 추가적으로, 보장을 하는 게더 네. 낫다라는 생각이 아, 들고요.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여성 건강 특약이라고 있어서 여성분들의 그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이에요. 아, 2대 진단비네요? 예, 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뇌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는 뇌경색이라고 하고 그 혈관이 터졌을 때를 뇌출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뇌경색보단 뇌출혈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특약, 이 부분도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챙기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 부분을 봤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암 치료 특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암 치료 특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 단점은 80세까지 보장이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이 당시에 가입을 2004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뭐 갑상선 암도 그다음에 유방암도 그다음 대장 점막암도 일반암으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액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고 또 소외감이 빠져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좋은 게 그 암 수술비입니다. 지금은 이 첫 회는 얼마를 주고 2회차는 또 얼마를 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주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암수술비는 회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할 때마다 9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암치료비 입원비 일당을 보면 4일 이상일 때 1일부터 30만 원씩을 줘요. 그래서 아까 봤었을 때 질병 입원 일당이 3만 원이 있잖아요. 도합 3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접 치료비 입원 일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하려고 입원을 해야지만 그 입원 일당이 지급이 되지만 이 당시는 그냥 암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담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네. 메디칼 케어 특약과 그 다음에 여성 건강 특약 같은 경우는 사실 보장 금액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그 진단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받으시는 편도 상당히 좋다라는 그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그 수술비 특약과 2대 진단비만 딱 넣으면은 상당히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 부분을 만약에 해약을 했었을 때 네. 거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넓고 큰 그리고 저렴한 그런 그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 그런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부 특약은 해지를 하고 정말 좋은 암 특약 같은 경우는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보험 가입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내 증권도 이렇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봐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번 바로 알기 유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된 거예요, 연결? 예,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셨죠? 아, 네, 네, 맞아요. 네, 연결이 네네네.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보험이 뭐 크진 않지만 두 개 있어요. 예, 예. 내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요. 네,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 금액이 좀 작아요. 네, 네. 네. 보장은 그 정도면 되는지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전화 그러세요. 지금까지 보험료는 적당 수준인 것 같은데 보장이 괜찮은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6이에요. 46 되셨고 혹시 특별히 네. 아프신 데 있으세요? 요즘 여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든지?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세요? 감기 걸린 거 외에는 없어요. 건강하신 네. 편이시네요. 시청자님, 저희가 네. 여현주 전문가 바꿔드릴 텐데 전화 네.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총 두 건의 보험을 갖고 있다고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셔서 저희가 증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현대해상에 계속 받는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10년 납, 보험기간 10년 만기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고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은 같은 연도에 20년 납으로 하셨는데 이게 60년 만기 보험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7만 2천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을 하신 상태이시고요.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46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건강하신 편이시고 두 건의 보험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아, 네, 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축구 때문에 모두가 즐거운 하루입니다. 네. 저도 어제 잠을 못 이뤘지만 또 이렇게 네. 시청자를 만나서 반갑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네, 혹시 자녀 있으시죠? 네, 아기가 좀 많아요. 저는 네. 네. 아, 그러세요? 다복하신가 봐요. 네. 우리가 보통 아이가 아프게 되면 보통 네. 엄마는 또 혹은 아빠는 모든 일을 해서라도 아이 치료비를 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양보하다 보니까 내가 최소의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아팠을 때 보장을 많이 못 받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증권을 보면서 와, 두 가지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저렴할 수가, 그러면서도 이 속속 안에 보장이 되게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전부 갱신형이라는 거. 혹시 갱신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싼 가격에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네. 된 거죠. 잘은 몰라요. 네, 갱신형이라고 해서 전부 나쁜 건 아닌데요. 각 보험회사마다 손해율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렴하게 보험료로 책정이 됐다가 이제 그 위험률이 이제 좀 증가되면서 보험료를 이제 증가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형식인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해상은 계속 받는 암보험, 이름처럼 암이 일단 주력인 보험이고요. 암 진단 시 2천만 원, 그리고 재진단, 암이 다시 걸렸을 때도 2천만 원, 그리고 암에 관련돼서 수술이라던가,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이런 부분, 입원, 동반됐을 때, 이럴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 알파스토리 보장보험은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통합보험 형식인데요.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3대 진단비가 각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 30만 원, 기타 7대 수술비라던가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것도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상 꼭 진단비를 받는다기보다는 많은 크고 작은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보장으로는 아무리 가격이 작다고 저렴하다고 해서 이걸 쭉 가져가서 계속 보장을 챙겨가기는 사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시청자님 여성 평균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평균 수명이요? 네. 팬츠는 남성보다 여성이 좀 오래 삽니다. 네네. 80 한 뭐 한둘 아, 네. 2017년 또 그 통계에 의하면 지금 여성이 84세까지가 평균 수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은 좀 저렴한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고정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보장을 유지하려면 100세까지 혹은 8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80세쯤 됐을 때는 너무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네. 좀 어둡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2013년도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메리츠에 있는 부분은 좀 유지를 하셔서 실손 의료비 혜택과 갱신형이지만 복층 보장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추가로 비용 부담이 좀 덜 되지 않는 선에서 현대 네. 거를 좀 정리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진단비라던가 수술비를 좀 보완하신다면 훨씬 더 보장 범위가 클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 들어가 계시는 뇌졸중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을 조금 범위를 넓은 쪽으로 뇌혈관 질환, 뭐 예를 들면 꽈리라던가 뇌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으로 진단을 좀 넓히고요. 급성 심근경색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협심증이 포함되어 있는 좀 넓은 범위.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7대 수술비에서 16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폭넓은 분류표에 의거한 질병 수술비까지 추가를 하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나비변제 기능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 나비변제 기능은 들어보셨나요? 뭐 큰 병에 걸렸을 때 납입을 안 와도 된다는 네 맞아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계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제안해 드리는 부분에서도 금액적인 부분은 좀 부담이 적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지금 일단 두 가지 가지고 계신 보험 너무너무 잘 가입되어 있으시지만 그래도 나중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가 내가 내 보장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보장으로 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폭넓을 보장을 챙겨가신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좀 보충되는 그 보험을 좀 놓으시면 보장 범위는 넓어지고 진단비도 커지고 아마 그리고 갱신에서 비갱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비용은 얼마가 추가되나요? 보장도 넓어지고 네.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할 거고 네. 그리고 나이 먹었을 때 더 안 내도 되는 네, 맞아요. 그게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보험료가 많이 추가되면 네. 제가 아기가 많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는 한 7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년 동안 납부를 하셨을 때고 이거를 네. 30년 납 혹은 25년 납으로 좀 긴 납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조금 더 보험료는 절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여현주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내용을 좀 풀어드렸는데요. 네네. 예,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라는 조언이셨고, 방송 끝난 이후로도 궁금한 게 또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전화 말고 문자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320님께서 주셨는데 역시 여현주 전문가께 좀 여쭤볼 거고요. 문자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저희 013-3366-0110번으로 이렇게 보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내용 읽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일본으로 3박 4일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다녀오는 여행도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현주 전문가님, 요새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하던데 그렇게 보험금이 또 많지도 않더라고요. 보험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1월에 가족여행을 일본으로 갔었는데요. 네네. 제가 잘난 척한다고 제가 한번 직접 설계를 해봤어요. 네. 아, 네. 자유여행으로요? 네. 네.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인 경우에는 아마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서 보험사랑 제휴를 맺어서 네네. 아마 거의 다 의무적으로 여행자 보험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고 자유롭게 하시다 보니까 네. 해외여행 가실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데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정말 저렴한 걸로, 그러니까는
뭐 작게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카메라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외에서 쓸 수 있을까? 사용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25% 정도의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 요즘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번거로우시다면 출국장 앞에서 상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시는 분들께 이렇게 저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하십시오. 예,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더라도 만 원이 안 되게 여행비 네. 보험료를 낼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해요. 예, 그래서 네. 꼭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시청자 전화 연결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예. 좀 보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보험이 필요한지 문의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44세요. 44 되셨고,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그 말씀하신 보험이 납입 기간이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는 따로 내고 계신 건 없는 거죠? 실손보험 말고는. 네. 실손보험이 준비가 안 돼 있나? 이거는 네, 이제 잠시 뒤에 전문가. 실손보험 지금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어디 아프셔서 가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아, 그러셨어요? 잘 모르니까. 그럼 지금 약 드시거나 혹시 걱정되는 질병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저희 네. 전문가들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보험 중에 1위를 실손보험을 꼽으세요. 그래서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실 것도 같은데요. 유진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보험은 한 건 있으신데 완납되셨습니다. 하나생명 변액 CI 종신보험 가입 시기는 2005년이시고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44 대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보장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유진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문의하신 그 보험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정말로 좀 보장이 작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일반 사망이라고 2,500만 원, 그 다음에 재해사망 2,500만 원, 뭐 수술비, 입원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2005년에 가입하셨잖아요. 네. 예, 납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장의 크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CI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암, 중대한 수술이나 중대한 진단을 받으면 선지급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주기 때문에 그 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진단비는 그 뇌출혈 신경경색 진단비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내보험 바로 알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 예, 사실 이러한 그 진단 자금을 받기가 되게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요 특약만 삭제를 하셔서 그 해약환급금을 받으셔서 나머지 그 보장에 추가되는 그 보험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리모델링 플랜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그 보험을 쭉 봤었을 때 뭐 암 진단비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질환 진단비, 그리고 뭐 수술비. 뭐 40대 질병 수술비, 뭐 각종 수술비와 그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를 약간씩 넣었을 때 예. 한 76,890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뭐 20년 납 100세 만기고요. 예. 그리고 갱신 전혀 없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와 같이 그 아까 그 하나생명 그 변액 CI 종신 보험을 계속 같이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도 훨씬 더 저렴하게 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또한 그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실손 보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독 실손, 요새 나오는 단독 실손 보험을 한번 준비를 해 봤더니 지금 21,430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입하신 그 변액 CI 보험을 그 납입이 끝났기 때문에 약 10만 원도 안 되는 그 보험료로 뭐 요 정도의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연태까지 납입하신 그 보험료는 다 보험은 다 끝나셨잖아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아마 듣고 계실 거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중점적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예. 지금 납입이 끝난 보험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그 2대 질병 진단 자금이 좀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특약만 좀 삭제를 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단독 실손비와 그 다음에 여성에게 유리한 그런 진단비와 수술비를 그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네, 시청자님. 예, 지금 연결은 됐는데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하신 대로 조언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전화 끝난 이후로도 또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컨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좀 볼게요. 1971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71세이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십니다.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이가 그래도 꽤 많으신데 어떻게 여쭤볼게요. 유진 전문가님. 네. 예. 사실 뭐 지금 연태까지는 예. 사실 이런 분들은 가입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불가능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에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조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예. 돌아가시면 뭐 장례비를 갖다가 장례 그 비용을 그 상조에서 이렇게 보존을 해가지고 처리되는 그런 상조보험이 있는데 요새 나온 그 새로운 상품 중에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나 납입보험료나 뭐 해약했을 때는 납입보험료,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요새 나온 상품 중에 같이 주는 게 있어요. 납입한 보험료와 예.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료를 합해서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예. 그 아버님을 위해서 사망보험금과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원을 갖고 뭐 장례비라든가 그 다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그런 보험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질병 관련해서는 보험 준비가 좀 어려운가요? 질병 관련해서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그쵸, 예. 예. 그래서 나이 때문에 좀 걸리시고요. 예, 예. 이 질병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나이 때문에 어려우십니다. 예,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고 계신 분이라면 목적 자금이 조금 있으실 거니까요. 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2361님께서 주신 내용도 함께 보시죠. 저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실손보험밖에 없는데 어떤 보험을 추가로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현주 전문가님. 네. 예. 보통 20대 사회초년생들 보험이라는 거 막연하죠. 예. 엄마가 가입을 보통 해주는데 이렇게 고민을 한 거는 어머니가 고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예.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 20대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이 혹시 아나운서님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는 실손의료비, 하나는 청약저축통장, 아, 그리고 세 번째가 예. 바로 연금이랍니다. 예. 저도 이게 과연 맞나 싶긴 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돼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어려서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젊었을 때 미리 저축도 해놔야 되고 물론 지금 아쉽게도 실손의료비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거 외에 추가로 보장성에 대한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젊다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이러는 거는 없으니까 예. 그런 예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에 대한 거는 금액이 크던 작던 보장 범위가 넓은 범위 내에서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이런 전문가님께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저축에 대한 관한 부분도 꼭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저축이라는 게 단기 저축도 있지만 우리 보통 연금이나 종신보험처럼 이거를 꼭 사망보험금의 개념이 아니라 긴 장기 저축 통장으로 해서 나중에 비과세 혜택도 받고 워낙 요즘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장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또 본인의 연금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도 네. 또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자녀분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면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정리해드렸고요. 이번에 문자 또 볼 텐데 8322님께서 주셨네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주택 화재보험 꼭 필요합니까? 가입하려면 최소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집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얼마 전에 실화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실화법이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만 뭐 수리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옆집으로 이렇게 불이 전이가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배상까지 불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만의 재산으로는 예. 커버가 안 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주택화자는 필수고요. 예. 그리고 최소 보험료를 원하시는데 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집이 있으시다면 예. 그리고 전세를 사시더라도 뭐 내가 사는 동안에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뭐 준비하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갱신이겠죠? 갱신 아닙니다. 아, 갱신 아닌가요? 예, 예. 그리고 예. 납입 기간도 예, 예. 납입 기간만큼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어느 정도 살 거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뭐 3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택 화재 보험은 예. 필수다라는 답변이셨고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끝번호 1135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좀 짧게 남기셨거든요. 답변해드릴게요. 자, 어르신들 치매 걸리셨을 때 보장받는 보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저희가 치매 관련한 보험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여현주 전문가께 또 여쭤볼게요. 네. 예. 많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중증 치매가 아닌 경도 치매에 걸렸을 때 일단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또 보장을 받는 보험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경도 치매라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치매 그 판정을 받게 되는 CDR 척도라고 그러죠. 예.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타 보험사, 기존의 보험사들은 CDR3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렵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일명 말하면 중증 치매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 보장을 받으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발병률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예. 치매에 대한 또 보장이 넓어졌잖아요. 확대됐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경도 치매부터 중증 치매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요양비에 대한 생활비를 받는 부분까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 고민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 봐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하나 보죠. 6961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뇨도 있으시고 6년 전에는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유진 전문가님.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아, 예. 예. 일단, 6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나 이런 거는 하시겠지만, 3.25 플랜으로 해가지고, 유병자 플랜으로 하신다 그러면, 암보험은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예, 당뇨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분들 중에 당뇨도 예. 있고 고혈압 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는다면 이런 분들은 어때요? 꽤 많으시던데요, 그런 예, 분들이? 그런 예. 분들도 암보험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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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플랜 119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